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읽긴 다 읽었는데 리뷰 영상을 남겨야 할지 말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활자로 읽을 때는 문장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지만 내용을 간추려서 소개하려고 보니 인간사의 희로애락 중 슬픔만 남아있어서 조금 무거운 분위기가 전달될 것 같았거든요. 물론 책 속의 소설들이 사실이 아니고 허구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디서나 벌어질 법한 이야기여서 가볍게 읽고 끝내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는 이유는 김훈 작가님의 문장을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김훈 작가님의 이전 작품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최대한 감정이 실리지 않은 담담한 문체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잖아요. 이번 단편 소설집에서도 여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7편의 소설 중 손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줄거리와 함께 인상 깊었던 구절과 감상평을 전해 드릴게요. 철호의 생모인 주인공은 참고인으로 경찰서를 찾게 됩니다. 아들 철호의 범죄는 특수강간이었죠. 형사는 철호의 성장 과정이나 환경에 대한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주인공을 불렀습니다. 형사실에 들어가기 전 주인공은 철호가 무슨 짓을 했는지 듣게 될 사실에 두려워하며 머뭇거립니다. 마침내 형사 앞에 앉아 철호의 진술을 듣게 되는데요. 그때 주인공 또래의 사내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피해자 아버지였죠.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주인공은 그 사내를 목수라고 칭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연옥. 연옥은 재수생이었는데 철호에게 강간당하고 나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두어 달 후 한강 다리에서 자살했습니다. 연옥이에 관해서 진술할 때 목수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옥이가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린 건 맞지만 자살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119 구조대원에게 얻은 자료를 경찰에게 제출합니다. 이 순간 주인공과 목수의 심경이 잘 나타난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목수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어라 할 말이, 하지 않으면 안 될 다급한 말이 몸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 응어리가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아무 말도 아닌 말이 될 것 같았다. 목수는 가끔씩 먼 곳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나온 주인공은 철호의 범죄에 이혼한 전 남편과 자신의 죄가 섞여 있을 거라 생각하며 우는데요. 주인공은 철호의 짐을 모두 버린 채 철호와 함께 살던 집에서 이사를 떠납니다. 다시 철호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의 존재를 감당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비록 범죄자이지만 낳고 기른 아들을 그리워하며 주인공은 문득 전 남편과의 세월을 떠올립니다. 두 사람은 지방대학에서 만나 결혼 후 남해의 항구 도시에서 신혼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결혼 전 알고 지냈던 학교 선배와 계속 만나면서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됩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재혼을 했고 주인공은 차마 한 동네에서 살 수 없어 서울로 떠나죠. 당시 철호는 10살이었고 전남편을 친권자로 해서 그 집안에 맡겨졌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며 지내던 주인공은 매달 철호의 양육비를 보냈고 철호가 입을 옷과 가방을 보냈는데요. 전남편의 시어머니는 주인공에게 철호 마음이 산란해지니 물건은 보내지 말고 돈만 보내라고 일침합니다. 그해 겨울밤 주인공의 집으로 철호가 찾아옵니다. 찬바람 냄새가 나는 철호는 주인공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그동안 철호가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묻지 못하는 주인공의 심경을 나타내는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철호를 목욕시키고 먹였다. 철호는 묵국에 말아서 밥을 두 그릇을 먹었다. 철호는 소파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그 아이의 생모이며 그 아이가 내가 낳은 아들이라는 것은 나도 그 아이도 아니라고 할 수 없었다.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침묵 속에서 알고 있었다. 나는 아이가 겪어낸 긴 여정보다도 아이의 침묵이 더 견딜 수 없었다. 철호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없자 주인공은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 시어머니는 철호를 데리고 있으려면 재혼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말만 남기죠. 그렇게 철호는 주인공과 함께 살게 됩니다. 전 남편은 철호의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철호가 중학교에 다닐 때 다시 데려가려 했는데 낌새를 챈 철호는 가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오토바이 폭주사고를 내고 군입대 전 연옥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출퇴근할 때마다 지나가게 되는 한강다리 위에서 연옥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제출한 119 구조대원의 출동일지 사본을 상기합니다. 연옥을 건질 때 살아있었는데 보트 안에서 죽었고 손을 펴보니까 자꾸 뭔가를 잡으려 했다는 말이 적혀있었죠. 목수는 자신의 딸이 손으로 잡으려 했으니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주인공의 마음을 나타내는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강물로 몸을 던지던 연옥이처럼 아직 죽지 않아서 구조대원의 겨드랑이 밑을 손으로 움켜쥐던 연옥이처럼 그리고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맨끝 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던 철호의 그 공범들처럼 죽은 연옥이의 아버지인 그 목수에게 말을 걸고 싶었다. 말이 되어질 수 없는 말이라 하더라도 무슨 말이든지 우선 던지고 싶었다. 작가의 말인 군말에 보면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오래전 한 소방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의 느낌에 의지해서 이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어린아이를 구조했을 때 몸은 차가웠으나 자신을 간절히 잡고 있던 그 손은 따뜻했다는 소방사의 글을 읽은 김훈 작가님이 그에게 전화해서 그때 손의 느낌을 더 자세히, 더 육감적으로 말해보라고 했는데 그는 간절한, 강력한, 따스한 이 세 마디를 반복할 뿐이었죠. 이 소설을 읽는 동안 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손을 떠올려봤습니다. 지도를 꼭 쥐고 엄마를 찾던 손을 가진 10살의 철호가 한 여자를 범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손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 까닭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아들을 낳고 기른 손을 가진 주인공이 결국 아들의 냄새가 배어있는 옷과 물건을 버리는 손을 갖게 된 상황도 슬펐고요. 평생 나무를 다듬으며 살던 목수가 어느 날 갑자기 딸의 부검을 쓰다듬으며 울어야만 했던 손을 갖게 된 것도 마음 아팠습니다.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소설이 전해주는 감동을 느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